거기 누구 있어? 캣넵, 도그데이, 프라우니 폭스, 너니. 그냥 내 착각이었나? 어? 누구야? 날 가지고 놀 수 있을 줄 알았어? 잠깐 호피! 잠깐 기다려! 나야! 네 아빠란다! 나야! 하! 그러시겠지! 나는 부모가 없어! 우리 아빠는 죽었어! 아니야, 얘야! 시간이 오래 지난 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잘 들어요, 아저씨! 나는 아저씨 딸 아니에요! 거짓말은 그만둬요! 그럼 여기서 제 발로 나갈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르니깐요. 그럴 리 없어. 너는 호피가 맞아. 난 알 수 있어. 넌 내 작은 히피티잖니. 히피티? 그렇게 불린 지 너무 오래됐는데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히피티, 나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발 날 내버려둬요. 오, 이럴 수가. 너무 슬프다. 불쌍한 호피, 가서 괜찮은지 봐야겠어. 호피? 왜 아빠를 만났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왜 기쁘겠어? 아빠는 날 버렸어.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 아주 오래전의 일이야. 플레이타임 주식회사에 오기 전이지. 스마일링 크리터스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숲에 사는 평범한 토끼 가족이었어. 나만 빼고 모두들 평범했지.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토끼들과는 다르게 생겼었고 다른 토끼들은 그것 때문에 날 놀렸어. 우리 동생 말이야. 정말 역겹지 않니? 맞아. 진짜 역겨운 색이야. 얘들아, 동생 놀리지 마려. 저렇게 앙상하고 이상하게 생긴 게 저의 잘못은 아니잖니. 자, 얘들아, 저녁 먹자. 가족들은 내가 자기들보다 못난 것처럼 대했어. 내가 제일 작고 약하고 다른 토끼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엄마는 그걸 말리지도 않았어. 아빠는 적어도 시도라도 했었는데 말이야. 여기 있다, 히피티. 언니 오빠들처럼 크고 강해지려면 많이 먹어야 해. 나는 아빠의 충고를 받아들였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지. 불행히도 안 좋은 일과 맞닥뜨리게 되었지만 말이야. 어? 저게 뭐지? 우! 저걸로 운동을 하면 되겠다! 하하하! 이거 진짜 재밌다! 다른 가족들도 나랑 같이 이걸 차면서 놀고 싶어 할지도 몰라. 이봐! 내가 찾아낸 것 좀 봐! 멋지지? 날 왜 그런 얼굴로 보는 거야? 히피티가 우리 죽이려고 괴물을 데려왔어! 얘들아! 다들 도망쳐! 히피티! 내버려둬! 당신을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잖아! 히피티! 나는... 운명의 손에 맡겨놓고 떠나버렸어. 아빠! 온 가족이 다 떠나버렸지. 안 됐다, 호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뱀은 날 자기 둥지로 데려갔어. 나는 내가 그 뱀의 저녁 식사감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날 잡아먹지 마! 난 마르고 초록색이잖아! 날 먹으면 분명 배탈이 날 거야! 끔찍한 생명체 같으니라고. 연구했을 만한 귀여운 동물 없나? 어떤 낯선 남자가 날 도와줬어.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지. 그건 큰 실수였어. 이게 뭐지? 안녕 꼬마야. 너 털색이 아주 특이하구나. 좋은 실험재료가 되겠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뱀보다 훨씬 더 위험했었지.
여기가 어디지? 쇼를 시작해볼까?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안 돼! 그날 이후로 나는 여기 갇혀 있었어. 이게 다 부모님이 날 버리고 갔기 때문이야. 안 됐다, 호피. 네가 왜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지 이해가 돼. 내 꼬마 히피티,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잖아요. 날 구해줄 기회가 있었는데 안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가족들이랑 다르니까, 내가 이상하니까. 내버려둬. 당신을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잖아. 히피티, 나는... 아빠, 도와줘요. 안 돼! 히피티! 그 아이는 죽었어. 자, 가자. 남은 아이들을 생각해야지. 히피티도 내 아이야. 다른 애들을 지켜줘. 난 히피티를 쫓아가야겠어. 여기다. 히피티, 아빠가 간다. 네가 끌려간 방향으로 뛰어갔지만 너무 늦게 도착했어. 네가 말한 것과 같은 공간에서 눈을 떴지. 낯선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어. 히피티, 그 애를 놔줘. 이 조그만 기생충 같은 녀석이. 아까 네가 말한 것과 같은 공간에서 눈을 떴어. 그 낯선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지. 내가 잡은 녀석에게 실험을 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시험해봐야겠다. 이런 실패야. 몇 가지 손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손을 보는 동안 저 녀석을 쓰레기장에 던져버려. 거기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 그놈들은 나를 실패작으로 판단하고 실패작들을 모아놓은 쓰레기장에 버렸어. 하지만 그놈들은 몰랐지. 실험은 실패한 게 아니라 조금 지연된 것뿐이었다는 걸 말이야. 뭐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안 돼! 히피티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거야! 그놈들을 막아야 해! 나는 최대한 빨리 달렸지만 내가 도착했을 쯤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 실험은 몇 시간 지연된 게 아니었어. 시간이 몇 년이나 지난 다음이었지. 최악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네 흔적을 찾아야 했어. 그리고 마침내 널 찾아냈어. 내 꼬마 히피티. 너무 슬픈 이야기야. 아빠, 난 전혀 몰랐어요. 알 방법이 없었잖니. 정말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지금까지 아빠가 절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사실 아빠는 절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는데. 얘야, 난 아직 죽지 않았잖니. CEO가 보태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야. 아빠, 부녀 상봉을 기념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좀 보상받아보는 건 어때요? 어쩔 생각인데 그러니?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빠, 준비됐어요? 준비됐단다. 잠깐, 안 돼, 안 돼! 뭐지? 일어나, 아가. 한방 제대로 날리네? 난 아기가 아니에요! 넌 영원히 내 아기란다. 나의 꼬마 피카소. 피카소? 아니요! 네 별명 잊었어? 얘야, 나야! 네 아빠야! 네, 아빠라고요? 돌아온 건가요? 그래! 내가 여기 온 건! 아우! 지난 몇 년간 죽은 날 방치해두고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널 도와주러 왔단다! 보다시피 당신의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새 가족과 보금자리를 찾았고 앞으로 절대로 볼 일 없을 테니 이만 가주세요. 크래프티콘, 이게 무슨 짓이야? 내일을 강요하지 마, 캣넷. 이 한심한 아빠라는 사람을 이번에 영원히 치워버릴 거야. 잠깐만, 이 사람이 너의 아빠라고? 죄지은 못난 아빠 맞아. 제발 크래프티콘, 내 말 좀 들어주지 않겠니? 아니요? 어떤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잘 가요, 아빠. 이번엔 진짜 영원히 이별해요. 내 꼬마 피카소. 잠깐 좀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해 볼게요. 크래프티콘, 왜 아빠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야? 이것들 보여? 내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일단 들여다보면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난 평범한 조랑말로 태어났어. 뭐 거의 평범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했어. 바로 이 뿔이 플레이타임의 수치였지. 난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뿐인데 말이야. 야, 이 끔찍한 괴물아! 그래, 괴상하게 생긴 괴물. 얘들아, 여동생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차피 평생 저런 놀림 받게 될 텐데 뭐, 익숙해질 수 있게 일찍 말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그치만 얘는 여동생이야. 여동생을 놀리는 게 말이 돼? 사랑해주고 아껴줘야지. 우리가 진짜 가족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쟤한테 이상한 괴물 유전자가 들어있을지도 몰라. 외계인이나 그만 좀 하렴. 얘들아, 그만하고 내버려둬. 우리 가서 공놀이나 하자. 형제들과 아빠는 내가 자신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멀리했지. 엄마, 나가서 같이 놀아도 돼요? 그러고 싶니? 쟤들은 거칠게 놀잖아. 제발요. 생김새는 전혀 다르지만 나도 형제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어울려 놀기로 결심했어. 네가 정 그러고 싶다면 나가서 놀렴. 공을 나한테 쳐줘. 어림없어. 이미 인원이 꽉 차서 넌 낄 수 없어. 아니야. 내가 들어갈 짝이 맞잖아. 그래, 콘 말이 맞긴 해. 콘에게 공을 패스해. 알았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딸랑 하나 있는 공이었어. 이건 그냥 사고였어.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있거라, 피카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절대 어울릴 수가 없었지. 적응하지 못한 슬픔에서 벗어나 기분이 나아지도록 취미활동에 빠지곤 했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키웠지. 소맹처럼 열심히 했지만 아무리 열정을 다해도 내 심장에 뚫린 구멍은 메우지 못했어. 그냥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지. 가족의 합계를 막지 말아야겠다고 말이야.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어서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 근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 바로 우리 엄마. 아가야, 잠이 오지 않으면 엄마 옆에 와서 같이 자렴. 고마워요, 엄마. 엄마나 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진 말이야. 하,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됐어. 이곳을 판다고? 농장을 팔려나 봐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이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면 다행이게 우리도 같이 팔려는 거 아닐까? 모두 겁에 질려 공포에 떨었지. 우리가 팔려나가거나 우리랑 농장이 같이 철거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 말이야. 가족을 구하려면 뭐든지 해야 했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지금 낙서하고 놀 때가 아니야. 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멍청하게 그림이나 그리고 있냐? 잠깐만, 봐봐. 이런 세상에, 정말 눈부시군. 대단해. 꼬마 조랑말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다니. 농장을 팔 필요가 없겠어. 봤어? 마음에 드나 봐. 그림의 판단으로 농장을 지킬 수 있게 됐어. 그래, 좋았어. 농장을 파는 대신에 조랑말 가족을 팔면 되겠어. 화가 조랑말이라면 몸값을 높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넌 끔찍한 괴물이야. 너와 네 멍청한 그림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망했어. 네가 다 망쳤다고. 아빠, 안 돼요. 당장 마구간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당장 들어가. 인간들에게 강한 유산을 남기는 바람에
나와 나머지 가족들도 같이 순식간에 팔려버렸어. 아빠와 형제들이 끔찍한 음모를 준비했을 줄은 전혀 몰랐지. 농장에서 이제 멀어졌으니까 이제 시작하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중에 보자, 괴물아. 나중은 무슨, 양원히 보지 말자. 알아서 살아났던가, 아니면 차를 얻었다야만 했지. 이봐 꼬마 조랑말, 아저씨들이 목적지까지 태워줄까? 눈 깜짝할 사이에 잡혀서 플레이타임으로 끌려왔어. 그렇게 난 여기에 오게 됐고 모습은 변화했지. 그래도 여기에서는 적어도 날 다르게 생겼다고 놀리는 사람은 없었어. 그렇지만 날 이렇게 만든 가족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크래프티콘! 맙소사!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 저기, 들어가도 되니? 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보세요. 난 이만 나가 있을게. 내가 필요하면 얘기해. 바로 옆에 있을 테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뭐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용서해드릴 순 없어요. 내 말 들어보렴. 날 용서할 필요는 없어. 그치만 제발 엄마를 찾게 도와줘. 엄마요? 엄마도 여기에 계세요? 그래, 우리가 트럭에 타기 전날 밤 네 형제들의 음모를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여보, 콘 때문에 이 난리가 났어. 아들들의 말이 맞아. 각자 다른 길에 가는 게 좋은 거고, 콘은 새 보금자리를 찾아서 홀로서게 할 수 있을 거야. 콘이 무슨 짓을 했든 그건 그냥 사고였을 뿐이었어. 콘을 절대 버릴 수는 없어. 고집을 꺾지 못한 난 항복하고 그녀의 말에 동의했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녀는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했어. 불행하게도 형제들은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무슨 일이야? 안 돼! 우리 딸을 버렸잖아! 여보, 진정해! 우리에겐 아직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잖아! 콘을 따라갈 거야!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날 따라와! 여보! 죄책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왔지. 그리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 나도 모르게 잡혀서 모습이 변하게 됐지만 다행히도 탈출에 성공했어. 엄마를 계속 찾고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어. 아빠, 엄마를 찾아야 해요. 엄마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어쩌죠? 나도 그게 두려워. 넌 이곳을 아주 잘 알고 있을 테니 엄마에게 나를 데려가줘. 아니요, 저 혼자 찾겠어요. 기다려, 같이 가 피카소! 엄마! 여보! 크래프티콘, 너구나. 어머나, 당신도 돌아왔군요. 둘 다 다시 보게 돼서 너무 기쁘지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경비원들이 나를 추격하고 있어. 어디든 빨리 숨어야 해. 좋은 생각이 있어. 어서 모두. 어디 숨은 거지? 거참 이상하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 다른 곳을 우선 찾아보자. 내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마! 오, 내 사랑. 널 떠날 생각은 정말 없었단다. 얼마나 오랫동안 널 찾아다녔다고.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정말 사랑해.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아빠도 물론 사랑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